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벌 받을 겁니다. 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국회의원 선거만 여러분 훔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 선거만 훔치는 게 아니고 시군구청에 의해 기초의원들도 훔치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울산 남구 나 선거구 울산 남구 의회 의원입니다. 이것까지 손을 대는 겁니다. 신문들이 대서특필합니다. 울산 남구 보선 여당 패배 이준석 심각한 상황이다. 조작해가지고 여러분들 패배했는데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대한민국 언론하고 이준석이는. 이준석이 울산 패배 심각한 상황 강남도 안심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예.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여론 마사지를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울산 패배 심각한 상황 강남도 안심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톡 해가지고 여론기관을 동원해가지고 원하는 만큼 여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대로 뭡니까 결과를 뭐죠 그냥 조작감 돼가지고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이준석 표 제일 잘 나오는 울산 남구 패배는 심각하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울산 남구 의원 보선 여당 패배 이준석 심각한 상황 강남도 안심 못한다. 완전히 부역자랑한 겁니다. 여러분 울산 남구는 오지게 여러분들 표를 훔쳤습니다. 이 보시죠. 울산 남구 선거 결과입니다. 최덕종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9% 플러스 6% 플러스 6% 지금부터 이미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가지고 이미 4.7 보궐선거부터 작업을 한 겁니다. 신상현 국민의힘의 기초의원 후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9%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최덕종 기초의원이 먹은 겁니다. 5투표소에서 여러분들 참가한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6%를 빼앗아가지고 6%를 먹은 겁니다. 선관위 발표된 자료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어마어마한 이름 조작이 발견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후보 울산 남구 기초 사전투표 득표율 54% 당일투표 득표율 48% 차이값 이꼴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7% 어떻게 당일투표의 48%를 얻은 사람이 사전투표는 껑충대가 54% 나옵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54%를 뻥튀기를 해준 겁니다. 7%만큼 국민의힘의 기초의원 당일투표 득표율 52% 사전투표 득표율 46%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차이가 납니까? 에? 선거가 여러분들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7%인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3%에 해당하는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패배하죠. 그래서 여러분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조작값을 이름 찾아낸 다음에 수정해가지고 구해보니까 이렇게 수치가 작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조작한 것을 다 이름 제거하고 나니까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47% 당일투표 득표율 48% 차이값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후보 기초의원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53% 당일투표 득표율 52% 차이값 없지 않습니까 거의. 이게 정상투표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위에가
선관위 발표 득표수입니다. 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조작 어떻게 했냐.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15% 훔쳤네요. 울산 남구 나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성공했냐. 15% 표를 도둑질한 겁니다. 국힘당의 신상현 후보가 2775표를 얻었는데 15%인 416표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가져간 겁니다. 416 곱하기 2 총 이동한 득표수 몇백 표가 여러분들 몇십 표가 여러분들 승부를 결정하는데 416표를 빼앗겼으니까 당연히 패배하죠. 이준석이 정말 참 하나님 벌하시겠죠. 윤석열이 한동훈이 바보 아닙니다. 기다려보세요. 많이 기다리세요. 선거가 지금 뭐 1년도 안 남았는데 뭘 더 기다리겠습니까? 3월 8일 날 당대표 선거하는 거 보세요.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게? 세상 살면서 직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용기, 지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망하는 수밖에 없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침묵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대통령이 다 침묵하니까. 이게 뭐 나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일본이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53%를 사전투표 득표율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진짜 구해보니까 47%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신상인 후보가 679표로 승리한 선거입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신상현이 6712표를 얻고 민주당 후보가 6034표를 얻어야 되는데 15% 이런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몇 표로 만들었습니까? 최덕종이 6450표 신상현이 6296표를 얻은 걸로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이게 이런 다 뭡니까?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2024년도 이런 총선에 기반 조성을 위한 여론 마사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뭐 다 만든 겁니다. 그냥 국힘당의 이름 6712표를 얻어가지고 민주당의 6034표를 얻은 사람한테 679표 차이로 승리를 한 선거를 신상현 기초위원 후보와 함께 15%를 빼앗아가지고 몇 표로 만들어버렸냐. 더불어민주당의 최덕종이 6450표를 얻고 국힘당의 신상현이 6296표를 얻은 걸 해가지고 여러분들 몇 표 차이입니까? 한 150표 정도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걸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신문들이 다 떠드는 겁니다. 울산 남구 선거가 큰일 났다. 예? 앞으로 여러분들 강남에서도 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준석이는 또 계속 떠드는 겁니다. 예? 심각한 상황이다. 강남도 안심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망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더 심각한 것은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그렇게 이런 부패하고 그렇게 위선적이고 그렇게 거짓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뭐 토요일 날 여러분들 열받으라고 하신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그래도 이제 뭐 선거 문제를 다뤄왔으니까 어제 그동안 한 3주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그 제야 전문가가 이제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한테 글을 보내줬기 때문에 하루 딱 사이를 두고 제가 총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총정리를 하면은 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의 득표수를 분석해보니까 국회의원 선거 창녕군수선거 광역의원 구미창녕은 조작을 안 했는데 심지어 기초의원인 보궐선거까지 다 조작을 했더라 이야기죠. 울산당구의 15% 충북 청주의 20% 전북 군산의 5% 경북 포항의 15%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투표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사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투표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큼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후보의 득표수하고 득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아주 절정이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였습니다. 친 우파 교육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35%를 빼앗아가지고 승부를 바꾼 겁니다. 총 17,562표를 표를 이름 조작했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뭐 제가 여러분에게 실망감을 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 예. 뭐 죄가 있다면 아는 죄죠. 아는 죄. 예. 아는 죄 때문에 그래도 이 이야기를 뭐 아무도 안 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왕 했으니까 2023년도 4월 5일 날 실시했던 보궐선거가 대부분이 다 사전투표 조작을 한 선거고 그 방법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문정권 하에서 5번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1번 2022년 지방선거 실시됐던 그런 전산 조작 방법을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선거를 치렀고 일부 언론에서 떠드는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나 울산 남구 나 선거구도 조작값 각각 35% 15%를 적용해가지고 승자를 패자로 패자를 승자로 만든 선거였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득표수를 결정하고 득표율을 결정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그런 것을 그냥 뭐 조갑제나 이런 정규제처럼 그냥 뻥 그냥 뻥뻥뻥뻥뻥뻥뻥 이런 게 아니고 예. 오로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득표수 안에 내재된 존재하는 표가 이동한 정확한 수학공식 관계식을 찾아낸 다음에 진짜 득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득표수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조작값하고 조작규모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딱 하루만 오늘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참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낮에는 생업하고 밤에 작업을 해가지고 3주가 걸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뭐 울산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울산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울산 광역시에 35% 교육감 선거를 조작했구나 이렇게 아시겠지만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는 5개 선거구를 다 분석해야 되고 5개 선거구를 다시 뭐죠 평균치를 구해야 하는 그런 고된 작업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작업이 3주 정도 걸렸습니다.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2024년은 예. 기적 중의 기적 슈퍼 울트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조작합니다. 예. 그리고 2027년도 대선 예. 슈퍼 울트라 조작이 일어나지 않는 또 조작합니다. 그리고 권력은 넘어갈 겁니다. 예. 그럼 그 다음 다시 되찾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결국은 영구 집권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은 뭐 본래 주제대로 시사로 다시 복귀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사건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